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신재생 에너지주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정책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 태양광 대장주로 꼽히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순매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풍력타워 업체 CS윈드의 주식도 이달 들어 담아내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주 지금이라도 관심권에 넣어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담고 있는 걸까요? 네, 뭐 11월 달 들어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신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CS윈드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한 달간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23.82% 2%에서 24.99%로 1% 넘는 그런 이제 지분율 상승이 있었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8.14%에서 11.13%로 건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도 10.49%에서 11.57%로 한 1% 정도 올랐는데요. 특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그런 비율을 보였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주가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이제 금요일까지 11월 한 달 동안만 13.6%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최대의 이제 외국인 지분율로 뭐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기관이 1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도 7만 주 정도 가까이 순매수를 지금 11월 달 들어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뭐 13%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기관, 사모펀드가 매수를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93만 주,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한 43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뭐 가장 뭐 이 세 종목 중에서 높은 34%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비중 확대와 함께 주가 역시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주 미국과 유럽의 정책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국내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네. 뭐 유럽하고 이제 미국하고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네. 어떨까 싶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리파워 EU 정책이라는 것을 실질하면서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해 이제 32% 정도 수준에서 2030년도까지는 45%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 이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비중을 0%까지 이제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매년 EU 내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48기가와트,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36기가와트의 설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지역도 뭐 대륙이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마다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포커스가 약간 좀 달라져 있는데요. 중북부 같은 경우, 특히 뭐 독일이나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뭐 공동으로 뭐 선언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풍력 발전이 17.4기가와트급이었는데요. 2030년까지는 65기가와트, 그다음에 2050년까지는 150기가와트까지 생산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IRA 법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수요가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미 동부 해안이나 서부 해안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2030년까지는 35기가와트급의 풍력 발전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태양광 관련된 수요도 뭐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 15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생산 규모였는데 2025년까지는 38기가와트로 지금보다 한 2.5배 정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비중을 네. 늘리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두 개 다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지역과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약간씩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유럽 내에 뭐 생산,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풍력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해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네. 풍력 발전이 좀 더 용이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이쪽에서 뭐 발전 설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대표적으로 국내 뭐 CS윈드가 대표적인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내에 뭐 영국이나 포르투갈 그다음에 터키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풍력 타워를 발전을 이제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지멘스 카메사와 이제 그 장기 그러니까 풍력 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금액은 뭐 향 2030년까지 한 4조 원 규모로 되고 있고요. 네. 뭐 단순하게 이런 뭐 지멘스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베리타스와 유상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이제 세계 3대 풍력 회사 중에 하나인 GE 같은 경우 아직 체결을 안 했는데 아마 GE도 뭐 네.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를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지금 풍력 관련주는 유력향 매출이 큰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을 선별할 때 풍력 관련 기업은 유력향 매출이 큰 거, 그리고 네. 태양광 관련 기업은 미국향 매출이 큰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땅이 넓고 특히 네. 이제 썬밸리라는 그런 이제 썬벨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고 있는데 뭐 태양광의 그 발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미국의 현지 공장이나 수출하는 기업이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조지아주에 뭐 관련된 생산 시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자회사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5천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을 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뭐 폴리실리콘에서 태양광 패널까지 같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라는 것도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지금 뭐 태양광 패널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대중국 견제로 인해서 중국산 이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이 상당 부분 제한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출량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내년 이후에 이렇게 태양광 관련된 기업인 뭐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올해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